우리 내릴 차례네. 엄마 내가. 우리 서연이가 누를 거예요? 응. 아, 그래. 김명훈입니다. 변호사예요. 전화드렸던 남인 중인데 작물 사는 거 진짜 안 걸리는 거 맞죠? 어? 이거 뭐예요? 어머! 짠! 선물. 야, 너는 이 사기꾼계 해리포터야. 아니, 해리포터보다 낫지. 그러니까 비주얼은 더 훌륭하잖아. 그렇지. 인데요. 저희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가지고 좀. 아, 예.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요 앞이니까 바로 금방 가겠습니다. 예. 오케이, 가자. 야, 일어나. 야, 야, 가고. 가. 하더니 일찍 오셨네요. 네. 수고하세요. 잠시만요. 고과장님 안 오셨어요? 늘 그분이 오셨는데. 아, 고 과장님요? 예. 저기 오셨잖아요. 어디에? 저기. 아. 오늘 안경 쓰셔갖고 몰라봤네요. 예, 그럼 수고하십시오. 이거 고장났어요. 계단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참, 그 정도는 동일성이 인정되지가 않는다니까. 이 판사님 스타일 몰라? 아, 한성태 씨. 예, 예, 예. 아,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아이고,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구나. 앉으세요. 예, 차라도 뭐. 괜찮아요. 예, 예. 앉으세요. 예, 예. 아유, 얼굴 더 좋아졌어. 자, 검사님. 제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쪽은 이번 일 주선하신 한 사장님이시고 저건 명동캐피탈 사모님이십니다. 명동캐피탈? 아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왜 저기 강남 제일고에서
학생 하나가 자살했는데 그 학생이 유서에다가 저기 아드님 이름 적어가지고. 아. 그놈이 미친놈이라니까요. 떨어지려면 혼자 떨어져 죽을 일이지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왜 쓰냐고. 우리 애가 어떤 앤데 그런 미친놈 하나 죽었다고 이 고생을 해야 돼요? 우리 아들 곧 수능이라고. 지금 멘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1분 안에 나와요. 광진 곧 돌아옵니다. 저희 뭐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어, 배고프다. 뭐 좋아하세요, 사모님? 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우리의 무혐의만 받았어요. 우리 쪽 비밀 계좌가 버진 아일랜드 쪽에 있는데. 별론데. 예? 버진 아일랜드가 별로네요. 예? 거기가 조세 피난처잖아요. 피난처인데 그렇게 유명하면 어떡해. 숨을 수나 있겠어요. 이참에 옮겨서 숨으시죠. 내가 좀 멋진 데는 아는데. 어딘데요? 이 지중해 어느 섬인데. 야, 경치가 끝내준다네요. 아, 예, 사모님. 예, 금액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이제 한 배를 탄 겁니다. 그 계좌 털리면 저희 검사님도 옷 벗어야 되지만 우리 저기 사장님 회사도 세무조사 제대로 탈탈 아시죠? 예. 저기 아드님 수능 대박 기원 드리면서 예 이만 끊겠습니다. 예. 야, 깔끔하다 깔끔해. 아, 내가 이번 일 앞두고는 꿈자리가 그렇게 좋더라고. 야, 야. 인사도 안 하고 가냐? 아, 저 진짜. 야, 냅둬. 인사성은 없지만 저 문을 2초 만에 따잖아. 나는 인사 안 하고 가는 게 제일 싫단 말이야. 에휴. 야, 너는 하냐, 너는? 싸가지 지가 제일 없으면서. 동의보감에선 땀을 심장의 액체라고 하거든요. 이 손에 땀이 많이 나는 건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아, 심장. 한의사 선생님은 딱 보면 보이나 봐요, 막 그런 게. 직업병이죠, 뭐. 아, 쉴 땐 좀 쉬고 싶은데 또 모른 척할 수가 없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인가 봐요. 이제 곧 착륙할 거라서 창문 덮개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답죠. 여러 나라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만큼 바다 예쁜 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예전에 이쪽 비행 왔다가 여기 오래 사신 할아버지들한테 들은 얘긴데요. 여기 바다엔 아직도 인어가 산대요. 딱! 대. 진짜요.